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곡은 길이라는 영화의 잿송이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펫 소리 하면 이 영화가 항상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59년도 작품인가 그럴 겁니다. 흑백 영화예요. 아주 어렸을 때 EBS에서 고전 영화라는 데 우연찮게 봤어요. 재밌기도 처음 봤을 때 느낌 어땠냐면요. 그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이 나오는데 여배우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처음에 놀랐었어요. 어린 마음에.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예쁜 주인공이 나왔는데 여기는 왜 그럴까?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상한 어떤 끌림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잔파노가 안소니 퀸이 역할하고 있는 잔파노는 차력사죠. 기류에서 차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젤소미나는 그 광대 역할을 하죠. 돈에 팔려옵니다. 그리고 좀 모자란 여자죠. 잔파노 곁에 있으면서 순수한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잔파노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연찮게 아는 친구를 때려서 죽게 하고 도망가는데 젤소미나를 내버려두고 떠나죠. 이 영화가요, 영화의 간접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엔딩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잔파노가 나중에 길을 떠나다가 어떤 해변가에서 젤리톤을 먹다가 귀에 익숙한 음악을 듣게 되죠. 바로 이 트럼펫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한 여자가 여기에 흘러들어와서 이 곡을 항상 연주했고, 그래서 배우게 됐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잔파노가 그래서 울부짖는 장면이 참 뇌리에 새겨질 만큼 강렬했던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젤소음이나 길의 주제곡인데 한번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길에서 만나고 길에서 헤어지는 것이죠. 자, 이 다반지를 우리가 누군가의 다반지를 보는 것도 길에서 만나는 하나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의 치소의 적법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부청원 성립요건, 법상 절차상 신청권. 자, 목차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총장이 거부가 있었다는 말. 자, 질문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교원 소청을 보면요. 징계권자가 누구냐? 왜냐면 징계권자가 처분을 하고 그러면 피처분이 되겠죠. 징계권은 원칙적으로는요 학교 법인입니다. 그런데 교원 소청에 관해서 보면요, 관련 법에 보면 학교 법인 또는 경영자라고 돼 있어요. 경영자 보통 이제 사단 법인의 경영자, 여기는 이제 보통 총장인데, 원칙은 학교 법인이 임용권자이면서 징계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찾아보면 학교 법인에서 총장의 권한이 많이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총장 명의로 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원 소청에 관한 그런 재결들을 보면요, 피처분이 총장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법인으로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원칙은 법인이나 이렇게 위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 또는 그 경영자가 다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에서는요, 법인으로 돼 있는지 총장으로 돼 있는지, 즉 처분이 누구로 나와 있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총장으로 나와 있다면 내부적으로 위임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총장 자체를 처분권자, 즉 교원 소청의 피처분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고민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재임용 신청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목차가 제대로 안 나온 답안지가 많았어요. 법상 조리상 재임용 신청권은 이게 법조신을 인정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죠. 판례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업무의 법상 조리상 재임용 신청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가 판례를 쓸 때는요, 키워드를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키워드를 꼭 암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결론도 암기해야 되겠죠. 여기처럼 뭐 긍정은 좋습니다만,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는 합리적 기준, 공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상 질의상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이두그 키워드네요. 합리, 공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상 질의상 신청권이 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키워드를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두줄 썼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쓰면 한세줄 정도 나오겠죠.
8년 3줄 이상을 웬만하면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소재기 적법성을 물어보면 기타 소송요건 충족률과 해서 나머지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배점을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소송요건에 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법률상이 또 인정되며 회복되는 법률상이 또 인정되며 재결산 정보 송달일로부터 자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하게 요건에 맞게 포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판단여지가 나오네요. 판단여지의 일반으로 쓰는데 일반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죠. 교수님은 재량 일탈함유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세요. 판단여지의 한계는 한계를 너무 위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여지에서는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것. 첫 번째 판단여지 최근 판례 있죠. 가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 최근 판례 의료와 관련된 전문적 판단 최근 판례의 내용을 써주세요. 거기 보면 키워드는 세 가지였어요. 불확정 개념 그리고 의료에 관한 전문적 판단 고도의 전문적이죠. 고도의 전문적 고도의 전문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존중해서 자제하는 거죠.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논리입니다. 논리인가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행정재량과 판단여지가 구별되느냐 즉 일반 행정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이죠. 구별 긍정설 이게 다수설이죠.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재량과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 이게 판례인데요. 자세히 봅니다. 긍정선을 취하는 다수설대로 가면요 재량 일탈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여지로 끝내야 돼요. 판단 여지 그 한계를 넘었는지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서 그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 존중. 그런데 부정선을 취하면요 판례 같은 경우는 구별을 부정하면서 재량과 판단 여지를 다 일탈라병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판례로 가면 판단 여지에 맞게 개념 포섭을 합니다. 판단 여지로 포섭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재량 일탈라병으로 갑니다. 근데 재량일탈 남용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재량인지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법적 성질이 재량인지 재량이다.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 일탈 남용 판단 기준 그 중에 뭐뭐뭐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요. 만약에 본인이 구별 긍정서를 취해서 다설로 가면 판단 여지로 포섭을 해주고 한계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판례처럼 일탈 남용까지 넘어가고 싶으면 다만 이하에서 재판 실무에 따라 일탈 남용 여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타고 넘어가줘야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 구별 긍정서를 취했는데 그런 논리 구성 없이 곧바로 일탈 남용을 써버렸다. 그럼 논리가 깨진 겁니다. 지금 우리 예시답안에서는 교수님은요. 부정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여지와 재량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면 판단 여지로 포섭하고 일탈 남용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논리 구성 꼭 기억하세요. 구별 긍정을 해놓고 그냥 무턱대고 일탈 남용을 하면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다만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구별 긍정설에 따라서 판단여지 한계 여부로 판단을 하고 다만 이하에서는 재판 실무에 따라서 일탈 남용을 판단을 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요. 그냥 판단여지 한계로 끝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다. 답안지에서는 논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법성 판단할 때요. 위법성 판단할 때 판단 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성 판단할 때 법사일목불, 법령 위반이 있으면 안 되죠. 재량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판단 여지도요. 우리가 법사일목 기관으로 가기로 했죠. 여기도 법령 위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법령 위반에 지금 A 대학의 이 규칙이 포함될 수 있는지 법적 성질을 논의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수쟁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A대학의 이 규칙, 사실 학칙이죠, 학칙. 다른 이름이 써있더라도 학칙으로 써주는 거예요. 대학의 학칙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영유물, 행정규칙 중에는 뭐예요? 정확히 따지면 대학은 영조물이죠. 영조물 이용규칙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또는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본다? 자치법규를 보자는 겁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그 대학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치조직으로 보고 자치법규로 봐야 된다. 그럼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만 그 대학의 구성원에게만
구성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A대학의 이 규칙의 법적 성질을 논의해야 판단 요지의 한계에서 법령 위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 구성이 지금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빠지고 답안이 있으면 논리가 지금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하면요. 지금 법령 위반에 법령이 지금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논리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기속료 이미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만 기속료에서의 특이한 내용은 뭐였어요? 1심 판결이 2심에서 깨졌을 때, 2심을 속심 구조로 봤을 때 결국 2심의 판단에 기속력 미친다는 거. 이것 정도는 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 1사망이 나오면 적정한 재량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예술대학의 인사위원회 판단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여지죠. 왜냐면 중앙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대 쪽의 교수의 논문 실적 이런 것들은 그 대학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대학의 인사위원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재량심사를 거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교수님은 중요한 건 1심과 2심이 모순되면 2심이 기속력의 판단 기준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기속력에서 얘기하는 그런 판단들은요 최종심으로 가야 돼요. 최종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입니다. 2심이 만약에 상소 포기로 확정되면 확정 판결이 2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는 알아주셔야겠습니다. 1심, 2심이 모순될 때 뭐가 판단 기준이 되는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십니다. 자, 여기는요 첫 단어 조금 들여쓰게 하면 좀 보기가 좀 편했겠네요. 그리고 판례 한자로 잘 썼고 공정한 심사 키워드 좋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나야죠. 합리적 기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 좋습니다. 키워드 아주 잘 썼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이런 단어는 들어가는 거죠. 제명을 기대권을 가지면 법상 조리상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 줄 아주 좋습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조신이 있다. 좋네요. 조문 활용 보세요. 교원지의 향상을 위한 특별별 1조, 목적, 그리고 53조, 임명령, 조문 활용 너무 좋습니다. 법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죠. 자, 이거 잠깐만 조심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 거부, 반려가 나왔다. 거부가 나왔다? 이때도 거부처분 성립 요건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부처분 성립 요건을 쓰는데, 여기다 신청권을 썼어, 보니까. 제가 이거 복동이 촬영할 때 이걸 언급을 못했는데 신청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거부처분 성립 요건 법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이건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왜? 신고와 신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청은요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방점이 처분에 찍히는 겁니다. 신고는요 사안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자체가 원래 자기 완결적 신고가 원칙인 거예요. 신고는요 자기 그 신고 행위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부과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신청은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거부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이 논의를 안 쓰는 이유입니다.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신고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에 출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청권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신고와 신청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제가 복도에 촬영할 때 이걸 순간적으로 좀 지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포석을 여러분이 따라할 만한 사안포석이 상당히 좋네요. 드렸으니 좀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처분 개념으로 써버렸어요. 여기는 신고가 아니니까 신청권 있어서 대상적격 충족된다. 기타 소통요건 아주 잘 썼네요. 기타 소통요건 쓸 때는 이 목차는 최대한 앞으로 좀 빼서 목차를 확 보이게 하고 그 다음 들여쓰기를 해서 차이가 탁 나게 하면 구도가 보기가 좋아요. 소익 12조 호문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문 써주는 게 틀리진 않는데요. 뭐 이것까지 쓰기는 너무 좀 넘칠 것 같기도 하고 피고적격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를 쓰면 돼요. 보나판단을 구한 소위 그럼 소위 썼구나 또는 보나판단을 구할 필요라고만 써도 돼요. 권리보호 필요니까 또는 이 그렇게 소득요건을 증표하는 키워드만 쓰면 됩니다. 키워드만 쓰면 이게 소득요건을 맞게 쓰고 있구나 교수가 그렇게 볼 거예요. 조문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조문 쓰는 건 상관없는데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런 말은 쓸 필요는 없어요. 행정처의 지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임이 내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60일 내에. 3부서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잘 썼네요. 쟁점 회장님, 판단요지. 그렇죠. 판단요지 일반론을 써줍니다. 인정요 효과 한계. 한계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위법성이니까. 결국 판단요지에 대해서 한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서 넘지 않았다면 이런 고대 정적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존중됐어야 된다. 그래서 사법심리가 자제됐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제하지 않았으면 뭐 판결이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사안의 경우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되는지를 있는지 살핀다. 이걸 살피려면요. 잠깐만요. 논리 구성을 정확하게 좀 잡아줘야겠습니다. 판단여지 이론 나면요. 재량과의 구별 여부를 써줘야 되고요. 판례는 개념은 받아들였지만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어떤 견해를 취하지는 않고 그냥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써버렸네요. 다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견해를 뭐 정확히 쓰지 않아도 상관없죠. 근데 여기서는 논리가 중요해요. 재량 일탈남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 실무대로 간다고 써주든지 아니면 구별 부정서를 취할 때죠. 자, 근데 여기는 이게 참 좋네요. A대학 임용 규정 13조에 위반해서 재량 일탈 남용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는 거죠. 논리 연결을 아주 잘했습니다. 조금 교수 눈에 띄게만 좀 더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였는데 안 보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들여쓰기를 조금 하고 이 부분이 이거 써준 게 지금 무조건 저는 가점 줄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쓴 학생들이 거의 없네요. 법적 성질이 중요한 거예요. 법적 성질로 법규성이 인정돼야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정규칙에 불과하면 그냥 고려 요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려 요소에 불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성질은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의를 갖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빼도 상관없어요. 먼저 빼면요. 왜 썼는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대의적 구성의 법규성에 따라서 뭐가 인정되는지 핵심은 법규성 중의 재판규범성입니다. 재판규범성에 따라서 위법적 법 또는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처럼 논리적인 순서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눈에 좀 띄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만 한다면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자, 시적 범위 여기 보세요. 시적 범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더 써주세요.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인 바, 위법 판단의 기준 시인 바,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 시설, 판결 시설, 구별설, 이럴 수는 구별설 뭐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위법 판단, 인용 판결, 구별 시설 이런 식으로 학설을 풀어줘 버리면 돼요. 이거 한 세 줄만 쓰면요. 학판 안 써도 되겠네요. 왜냐면 이게 무슨 논점이죠. 기승용의 시적 범위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 판단의 기준이니까 원래 쟁점이죠. 부수쟁점입니다. 부수쟁점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부과하면 여기는 지금 두 줄 썼는데 세 줄만으로 쟁점을 다 포섭시켜버리는 거죠. 교수가 볼 때는요. 내공이 있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안 쓴 사람 많죠. 근데 이거 써줘야 돼요. 왜 써줘야 돼요? 처분시설과 판결시 구별시설을 취했을 때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될 때는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은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꼭 써줘야 돼요. 판결주문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일탈 여부 뭐 이렇게 자세히 목차 써도 상관없어요. 아주 사업부석 잘하네요. 들여쓰기 조금 더 하고 설문 내용, 조문, 판례 키워드까지 이 부분이 판례 키워드죠. 논문 실적 미달 설문 내용 13조, 19조 2항 3항 자 설문 내용 포섭의 3박자 1번입니다. 설문 내용 2번 13조 19조 2항 3항 조문이죠.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판례 키워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포섭의 3박자죠. 설문 내용과 조문과 판례 키워드가 살아있어야 된다. 사안포섭 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나머지는요 논리입니다. 논리 여러분은 일반론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논리와 맥락이에요. 이걸 지금 왜 썼는지 그 논리가 연결되는 흐름이 맥락인 거예요. 논리와 맥락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논리로 쭉 연결되는 그 흐름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맥락입니다. 아주 훌륭한 답안지네. 여러분이 좀 참고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고시글씨체네요. 삐딱하게 올라가는 이 아주 글씨에 좋네요. 자, 질문 압축을 뭐뭐와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 압축하라고 해줘. 항상 문제는 교수는 다 알아요. 무슨 질문인지.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말고 뭐뭐와 관련해서 쟁점은 뭐가 문제된다. 여기서 끝내주든지 뭐가 문제가 되는가 뭐뭐뭐를 검토한다. 보통 검토한다 앞에는 부수쟁점까지 써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수쟁점이 쟁점이 문제된다. 쟁점이 큰 목차, 부수쟁점이 하부 목차로 들어가는 목차의 논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자, 질문 압축을 꼭 해주세요.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참의 성립요건, 그 중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한지, 신청권 필요성, 교수가 보기 쉽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걸 써주는 겁니다. 신청 필요성 15네요.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이걸 안 쓸 때 여기다 올리는 거고, 지금 여기처럼 백렬 목차로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쓸 필요 없었었네요. 좋습니다. 잘했네요. 좋아요. 판례,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론, 90법인 일충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 부분 판례를 좀 보강해야 되겠죠. 이 부분 판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용의 순서를과 법규상 조례상 재임용 신청권이 있다. 이 부분은 별도 목차를 잡아서 판례를 부과시켜야 돼요. 이 판례가 핵심이죠. 여기서는 조문 있으면 조문, 다음에 판례, 소결입니다. 간단하게 쓸 때는. 자, 재임신청에 대한 행정, 이게 행정심판인지 이건 뭐 사실 교육공무원이니까 뭐 당연하긴 한데 행정심판인지 여부, 행정심판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을 지금 논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좀 많네요. 뭐 써준 건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배정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조문 있잖아요. 조문, 조문으로 포섭하면 되죠. 10조 3항에 의해서 재심청구 며칠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재심청구 자체가 특별행정심판의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적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건요, 질문이 별도가 나왔을 때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예요. 별도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좀 큰 목차를 잡는 겁니다. 큰 목차를 잡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처리해야죠. 여기서 핵심은요, 법규상 조례상 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오히려 기타 소송요건으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네요. 뭐 포섭은 잘했어요. 추가 질문이 있었다면 상당히 좋은 답안지가 됐겠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기속력 관련해서 여기는 판단여지. 판단여지 있으면 일탈감형을 꼭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논리구조로 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구별 긍정성을 취하니까 그렇고, 여기 보세요. 기속력 내용, 이거 부수쟁점 찾기 하라고 했잖아요. 재임용 거부, 거부 처리니까 제처분과 문제되는 사안이다. 부수쟁점 꼭 찾아주세요. 부수쟁점 안 찾을 거면 기속력 내용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아주 포섭을 상당히 잘하네요. 지금 좀 되니까 이제 포섭은 우리 제자들은 웬만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디테일의 싸움인데, 아까 앞에 답안지처럼 신청권 필요성을 별도로 목차로 따지 않으려면 거부처분 성립요건 옆에다 적어주세요. 신청권 필요성이요. 자, 근데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이 부분을 별도 목차로 따서 좀 자세히 적어줘야 되겠죠. 오히려 핵심은 이건데, 재명 심사를 요구한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관련 판례 쓰고 사안포섭하고. 이걸 줄처리하는 건 조금 그러네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답안지에서는 이 부분을 줄처리했다는 것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겠지만 강약 조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 근데 일문은 뭐야? 아, 그거 법조심 물어본 거잖아. 무슨 법조심? 아, 그거 합리적 기준에서 공정한 심사 요구할 수 있다는 재임용에 관한 법조심,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 뭐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물어보면 돼요. 그 쟁점 뭐 물어본 거야? 그럼 이게 거부처분 성립요건 물어본 거예요? 그럼 부수쟁점이죠. 법규상 조례는 재임용 신청권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목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강약조절. 죄송해요.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묻지 않으면 줄처리해야죠. 줄처리. 지금 보니까 이제 강약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있네요.
강으로 처리할 부분과 약으로 처리할 부분이 뭐냐? 이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 게 틀리진 않아요. 잘 썼어요. 근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줄처리로 끝내버려야죠. 중요한 걸 좀 부각시키고 판단여제, 인정여력 결국은 한계 위주로 써주고 좋습니다. 한계 위주로 사업보습을 해주면 돼요. 잘했네요.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한계에서 법령위반이 나오는데 법령위반에 A대학 인사규정이 포함되는지 A대학 인사규정의 법적 성질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친 사람 너무 많은데 벌써 몇 번이나 이런 게 나오죠. 법규성 인정 여부에 따라서 기속재량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는 위법성 심사 방식이 바뀔 수 있고 또는 재량 일탈 남용의 그 법령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몇 번 강조했는데 자체답에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또 못 쓰는 거예요. 기속력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초번호가 문제된다? 특수효력서의 타당하다. 제초번호가 문제된다. 이렇게 부수쟁점 꼭 해줘야 됩니다. 아주 잘했네요. 이게 뭐 새로운 견해 다만 기속력의 기가점을 거부수는 자체로 확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이제 새로운 견해인데 최근에 새로운 견해 좀 압축적으로 써주세요.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써주는 건 좋습니다. 어우, 글씨 큰일 잘 썼네요. 특별 권력 관계를 특별히 묻지 않으면 한 세네 줄로 막아줘야 돼요.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좀 너무 많이 썼네요. 좀 압축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논점 이탈은 아니에요. 잘 썼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대상적격. 법조신이 부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검찰의 성립요건부터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런 건 질문이 나왔을 때, 사법심사 가능성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써야죠. 좀 쟁점 추출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죠. 기속력, 판단여제 한계 좋습니다. 사업부속 좋아요. 사업부속은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일반원칙 위반까지 내려가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처럼 구별부정서를 취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논리와 맥락이 잡혀야 되니까 제초번호는 이미 여러 번 시험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도요. 제초번호가 문제된다. 이 부수는점 찾기가 빠졌네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짚었는지를 교수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일반론 잔뜩 쓴거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일반론 잔뜩 쓴거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례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재소기간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때만 주로 쓰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물어보지 않은 건 간단하게 줄처리하세요. 지금 쟁점을 못 찾아주니까 이것저것 쓴 건데 못 찾을 때는 이것저것 뭐 쓰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자. 뭐 다 할 수는 없어서 의미 있는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이 답안들은 좀 들여쓰기 조금 해서 보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걱정은 성립요건 썼고 법조신 결국 여기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부각시키는 게 좀 미흡하네요. 이제 쟁점을 잘 못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찾기 바랍니다. 재소기간 마찬가지네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히 목차 잡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될 때만 써야 된다. 판단여지 일반론 잘 썼습니다. 일탈 남용 논의를 써라. 이거는 이제 논리가 연결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논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10점 배치면 쓸 필요 없고요. 한 15점. 내가 지금 더 써야겠다. 그러면 재판신문의 판례에 따라서 일탈남용을 판단한다. 이러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일탈남용 판단할 때 여기처럼 인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었던 A대학의 인사규정의 법적 성질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쓰고 사업부서만 이렇게 써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들여쓰기 좀 하시고요. 법상조리상 신청권을 잘 썼습니다. 근데 신청권 관련해서 법상조리상 신청권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판례에 대해서 검사 임용 거부처분 임기 만료된 조교수에 대한 법상조리상 임용 신청권을 인정한 정확한 판례를 적어주세요. 이제 판례를 모르니까 이제 관련 판례라도 적은 건데 뭐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둬야겠다. 자,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적된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다들 나오네요. 거의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판단열쇠 쓸 때 일탈하면서 연결될 논리구조가 있어요. 그 논리구조를 잡고 쓰든지 아니면 쓰지 말고 판단열쇠 한 개로 끝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설문 1 같은 경우는 쟁점을 못 잡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핵심을 짚어야 됩니다. 소재기 적법성 쓰니까 뭐 제소기관 피고적격 막 다 써놨던데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는 신청권 논의가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